이제 관저편 시를 들어가는 거예요. 68쪽입니다. 관관처구의 제하지주로다. 요조숙녀의 군자후구로다. 흥야라 관관은 자웅상은지 화성야라 저구는 수준이 일명 왕조람 상류부예하니 금강회관유지람 생유정우이 불상난하고 우상병유이 불상합구로 모전의 이위지유별이라고 열려전의 이위인 미상견기승거이 필처자라니 개기성연야람 하는 북방유수지 통명이요 주는 수중가거지지야라 요조는 유한지이라 수군선야오 여자는 미가지칭이니 개치문왕지비태사 태사의 위처자시 언야람 군자는 즉지문왕야오 호는 역선야오 구는 필야라 모전지지자는 여지로 통하니 언기정의 심지야람 흥자는 선언 다물하여 이인기소영지사야람 주지문왕이 생유성덕하고 욱득성녀사시하여 이위지배하시니 궁중지니 어기시지의 견기유유한정정지독구로 작시시람 언피관관연지제구는 즉상여하명어하주지상의님 차요조지숙녀는 즉히비군자지선필호암 언기상여화락이 공경이 역약초구지정치유별야하니 후포먼흥제 기문의 개방차운이람 한광형이왈 요조숙녀의 군자후구는 언능치기 정숙하여 불리기조하여 정욕지감이 무계호용의하고 연사지의 불형호 동정이님 부연후에 가입해지주니 위총요주님 자는 강기지수요 왕교지단야라님
가비 선설시의로다. 관관처구 제하지주루다. 관관은 새 울음소리니까 어떻게 볼까요? 뭐 관관하고 울라나 들라나. 그러니까 관관처구 관관이 우는 저 저구새는 제하지주루다. 하는 이게 큰 강인데 이 주라는 거는 모래톱같이 왜 강 가운데 이렇게 새들이 앉아서 우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수의 모래톱에 있구나. 이거 뭐 시인이 시를 쓰려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딱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냈는데 공교롭게도 그 새들이 그렇게 정조를 지키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이렇게 저기 있는 걸 끌어다가 내 속내를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쓰는 형식을 흥이라고 해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흥이라 이렇게 뜬 게 그 의미예요. 요조 승려 군자호구로다. 요는 얌전할 요. 조는 조용할 조, 숙은 착할 숙이에요. 얌전할 조자는 행동거지가 얌전한 거고 조용할 조자는 말수가 적은 것이고 숙은 성정이 착한 거지요. 그러니까 얌전하고 조용하고 착한 저 여인은 이게 이제 그 문왕의 그 비, 문왕의 부인이 되려고 이제 처음 시집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지은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군자 호구로다. 군자의 좋은 짝이 되겠구나. 그렇죠? 흥이하라 관관은 자웅 상응지 화성이라. 관관이라는 것은 암수가 서로 그 서로 부르고 대답하는 그 환 소리를 관관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근데 꿩들은 꿩꿩 하고 울면은 우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건 봤죠. 저구는 수조니 저구라는 것은 새 이름인데 물새예요. 그러니 일명 왕저라. 다른 데서는 왕저라고도 부른다 이거죠. 근데 그 저구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상요 부의 안에 그 형상은 오리부자예요. 오리의 자고 오리와 같은데 금강해간 유지라. 오늘날 강수와 회수 사이에서 살고 있다 이거죠. 생유 정우이 불상나라고. 그러니까 날 때 새끼를 날 때는 반드시 정우 짝을 정해서 나요. 그러니까 쌍으로 나는 거죠. 쌍으로 나서 불상나라고 서로 물란하지 않고. 우상 병류의 불상합고로 그 짝이 짝들이 항상 병류 같이 놀면서도 불상합 여기 앞자는 이게 친합할 앞자인데 다른 새들을 보면 조금 지나면 왜 교미를 하잖아요 올라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 이거죠. 고로 모전에 이위 지이 유별이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전은 모씨라는 분이 모기, 모씨라는 분이, 이 이제, 그 모씨라고 하거든요. 시를 제일 먼저 해석하신 분이, 주석을 다른 분 중에, 그 해설서 중에 모전이라는 게 있어요. 모전의 2위, 지이 유별. 이 지 자는 아주 정이 지극하다. 지극하지만 분별이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 새는. 또, 열려전에는, 2위 인미상 견기 승거의 필처자라 하니 사람들이 일찍이 그 새들이 승거 승거라는 것은 짝을 짓는데 두 쌍씩 짝을 짓는다 그래요 네 마리가 두 쌍이 짝을 지어서 살면서 필처 그러니까 필처라는 것은 이게 딱 혼자 있는 거죠 혼자 한 쌍이 처해 있는 거 그러니까 한 쌍이 둘이 있으면은 좀 음탕한 속된 말로 음탕한 짓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네 쌍이 서로 이렇게 두 쌍이 서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않더라는 얘기죠. 그거를 사람들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니 개기 성년자라 그것은 아마도
이 조부세의 성정이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관관, 저부, 제, 하지주로다 할 때 하자를 풀이하는 거죠. 하는 북방 유수지 통명이에요. 북쪽 지방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그 물의 통칭에서 하수라겠다 이거죠. 주는 수중, 가, 거지지라. 주라는 것은 물 속에 살 수 있는 그 지역을 말한다 이거죠. 요주는 유, 한지의라. 요주라는 것은 유는 극하고 하는 한가한 거죠. 근데 그 밑에 오시면 유심이 한정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주 조용하면서도 한정, 하나하고 단정한 모습이다. 숙은 선야오. 숙이라는 것은 이게 흔히 우리 맑을 숙, 사람 이름자에 맑을 숙이라고 하는데 맑을 숙이 아니라 착할 숙이에요. 착할 숙도의 뜻이고. 여자는 미가지칭이. 여기 계집 여자를 쓴 것은 아직 시집 가기 전의 명칭이 바로 여자이거죠. 그러니 계지, 문왕집이 태사. 대개 문왕의 배필이었던 부인이었던 태사가 위 처자시이 언제라. 처자가 되었을 때 말을 하는 거다. 아직 처녀 시절을 처자라고 하죠. 군자는 즉 문왕, 지, 즉 지 문왕야오. 여기서 말한 군자는 곧 문왕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이거죠. 호는 역선야. 여기 선자도 착할 선이 아니라 여기서는 좋을 선자예요. 좋은 짝이다. 그렇죠? 구는 짝필자야. 모전지 지자는 여 지로 통하니 모전에 이 지자를 이자 썼는데 이자는 지극할 지자와 통하니 언기 정의 심자라. 말하되 그 정의가 정의 정의는 그 애틋한 정, 그걸 정의라고 하죠? 뜻과 정의니까 정의, 심지, 깊고 지극하다는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이제 아까 언뜻 제가 흥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흥이라는 건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흥은 선언 타무라야. 흥체, 시를 짓는 데는 부, 비, 흥, 이 세 가지 체가 있는데, 흥이라는 것은 선언 타무라야. 먼저, 다른 물체를 말해서 이, 인, 기, 소, 영지사야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읽고자 하는 말을 끌어내게끔 하는 형태를 흥이라고 한다 이거죠. 주지 문왕이 생유 성덕하고 주나라의 문왕이 생유 성덕 태어날 때부터 성인의 덕을 지니셨고 우득 성녀 사시아야 또 성인의 작품을 지닌 여인이 성녀죠. 성녀 사씨를 만나서 이 위지 배하시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짝을 만드셨으니 짝이 되셨으니 궁중지인이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어기 시지에 그 처음 그 궁중으로 왔을 때에 견기유 유한 정정지 덕으로 그 여인을 보니까 유한 정정의 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작시시라 이 시를 지었단 말이죠. 언, 피 여기는 이제 그 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언, 피 관관년지 저분은 말하되 저 암수가 서로 부르고 대답하고 하면서 우는 그 저구세는 즉 상녀 화명어 하주지상이니 서로 아주 화하게 울어서 그 하주 위에서 울고 있거늘 있으니 차 요주지 숙녀는 여기 있는 아리따운 처 숙녀는 어찌 군자의 좋은 짝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울픈 거다 이거죠. 언기 상녀 화락이 공경이 역약 저구지 정치이 유별야하니 말하되 문왕과 문왕의 부인인 사씨가 그 서로 더불어 화하고 즐거워하면서도 서로 공경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마치 저 저구세가 뜻은 각별하지만 구분이 분별이 있는 것과 같으니 그렇죠. 후 범언 흥제 기문의 개방차문이라 뒤에서 무릇
흥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 문의가 그 글의 뜻이 되게 이렇게 풀이하는 이렇게 엮여진 이런 형태의 시의 방이라는 것은 똑같다. 이것과 같은 형태다 이거죠. 한 광영이 한나라 때 광영이라는 분이 이 시를 읽고서 풀이한 거예요. 광영이 말하기를 요조 숙녀 군자 호구는 저 아리따운 숙녀 아리따고 착한 여인이 군자의 좋은 짝이다 라고 한 그것은 언능 치기 정숙하야 말하되 능히 그 곧고 착한 것을 극도로 미루어서 분리 기조하야 그 지조를 두 갈래로 하지 않아서 정욕지감이 정욕의 그 느낌이 이 정욕이라는 것은 감정에서 우러난 거니까 사랑할 때 뭐 이렇게 끌어안고 뽀뽀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정욕지감이죠. 정욕지감이 무개호 용의하고 그 용모나 거동에 끼지 못하고 그게 드러나지 않고 연사지의 불형호 동정이니 연사지라는 것은 연자는 이게 연이 때 일반적으로 평범한 때 연사지라는 건 뭐예요? 천자인 문왕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 일반 사람들 평소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죠. 그런 뜻이 불형호 동정이니 동정에 드러나지 않았으니 부연후에 가히 배치주니 위종묘주니 그렇게 된 다음에라야 가히 배치준 지존의 짝이 되고 지존은 천자를 지존이라 하겠죠. 지극히 높은 분이니까 지존의 짝이 되고 위 종묘주니 종묘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 그 정도는 돼야 국목감이 되고 그죠? 천자가 되고 천자의 부인이 될 수 있으니 자는 강기지수요. 이것은 강기 별이가 되는 우두머리가 되고 강기라는 것은 그 삼강의 우두머리죠. 삼강의 기초가 되고 왕교지 단자라 하니 그 왕이 교화시키는 단서가 된다. 왕교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했으니 감히 선설시로다. 감히 시를 잘 해설했다고 할 만하겠다 이거죠. 한나라 광영이 이렇게 요시를 파악했다 그런 얘기예요.